작년 동아 이병민 5가 문제 해설입니다. 130페이지 의사소통 보시면 자 9번에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 4과 다른 거. 자, sorry 뭐라고요? Pardon me 뭐라고요? What did you say 뭐라고 했어요? Can you leave a message? 제가 Can I leave a message? 제가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이 4번은 전화상의 대화고 나머지는 다시 물어보는 대목이죠.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자, 10번은 이제 이어질 말에 알맞은 대답인데 but he's out to lunch now. 지금 점심 먹으러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eave a message? 남기시겠어요? 메시지? 그랬더니 이제 아, 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tell him to call Chris back, please. 자, 그에게 오형식 동사죠. 그에게 말해주세요. 크리스에게 다시 전화해달라고. 그쵸? 답은 5번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는 2번이었어요. This is James. 저는 제임스예요. I need to talk to your brother. 당신 남자인지랑 전화기를 누워내요. Is he there?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하면서 있는데 왜 메시지를 남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답은 2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에릭의 친구 피로예요. 제가 에릭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갔단다. 그러면 이제 그에게 오늘 사커 경기가 없다는 거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대화잖아요. 그러면 12번에 Would you leave a message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죠? 나갔단다라는 말 뒤에 비번에 메시지를 남기겠니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3번에 대화를 읽고 아래 메모를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메모를 보시면, 이제 윗글의 대화를 보시면, 피터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에 용건은 에릭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그 사커 게임이 없다. No 사커 게임이라는 것이고 next 게임은 at Saturday. Will be at Saturday. 토요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에 순서를 배열해 볼 건데 The National Museum. How can I help you? 자, 국립 박물관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죠? 저는 오프닝 아워 알고 싶어요 했더니 우리는 9시에서 5시까지 열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9시에서 5시까지 열고 월요일에는 쉽니다. 자, 그래서 C, D, B, A 답은 3번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거는 이제 This is from library. 도서관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나 보다. 여기 도서관입니다. 자, 그래서 몇 시에 여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What time are you open? 우리는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연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도서관 이제 전화 받은 사람이 자 from Monday to Friday 9 to 5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했죠. 답은 2번 되겠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서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문 열고요. 토요일은 닫는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A에서 이중 의미가 맞지 않은 것은요. 자 A분은 아 hello 여보세요? 네 미스 브라운 선생님 저 지훈이에요. 브라운 여사님 저 지훈이에요. 브라운이 아니고 나 밀러 여사님 그죠? 지훈이에요. 자, 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비번에 보면 예, 이 아이가 바로 지훈이에요. This is 지훈. 이게 지금 만나서 서로 소개하는 상황이 아니고 전화잖아요. 그래서 2번을 저는 지훈이입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이 위치는 이제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없단다 이 얘기를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죠. He will be, he went to the gym, but he will be back soon. 체육관 갔는데 금방 돌아올 거야. 메시지 남길래. 그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 Sorry, what time? 몇 시라고? 다시 말해주겠니? 그죠? 그랬더니 지훈이가 5시 반이요, 50분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뭐라고요? 자, Can you repeat that again? 다시 말해주겠니?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대화를 읽고 알수 없는 것. 지훈이는 지금 전화를 하고 있죠. 케빈은 집에 없어요. 밀러 여사는 지훈이에게 지훈이 메시지를 받아두시는 거죠. 지훈이는 케빈에 의해서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케빈과 지훈이가 5시 15분에 50분이 아니구나. 어디 있어요? 15니까 15분이었군. 내가 잘못 읽었어. 미안해. 자, 5시 15분에 학교에서 만났다. 이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아직 만났는지는 모르잖아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31번에 보세요.
A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연결사가 뭐냐 그랬어요. 자, 롱동고고 they lived a king in Arabia. 아라비아에 누가 살았어요? 왕이 한 명 살았어요. He had a wife and loved her very much. 자, 와이프가 있었고 매우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접이 들어가야 되므로 1번 대답은 3번 however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니까 다른 거 지칭해 보면 He sent her to a land far away. 자, 이 her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왕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번의 her라고 하는 거는 Her father told her. 자, 이건 세라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라자들 아빠가 그녀에게 왕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C번에 Father accepted. 그 세라자들 역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D번도 When she got to an exciting part of story. 이것도 역시 세라자들을 말하는 것. 자, 2번도 마찬가지겠죠. She would tell him the rest of the story the following night. 그 이튿날 저녁에 나머지 부분을 말해줬다. 세라자대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다른 대상은 A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다음과 같은 우리말로 바꿨을 때 움직이고 있던 건 바로 섬이었어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이때 강조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that 사이에 the island를 넣고 나머지 부분을 뒤로 뺀 형태. 그러니까 5번 되겠죠. It was the island that was moving.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섬이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번이 가리킨 내용을 우리말로 써볼 건데 C번 보시면 예, 동그라미인가요? 관로수인데, 예, 여기 있구나. 자, still like this again and again for 1001 nights, 1001일 밤 동안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와 같이 like this, 이와 같이. 자, 이 this가 지칭하는 반응 뭐냐면 이제 이거죠. 세라자제가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여기 답이 있죠. 선생님이 이제 지금 답은 쓰는 것을 생략하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죠? 네, stop at the most exciting part. 이것이 바로 this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45번에 보시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룻밤에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이게 맞지? 나머지 지우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끝내면 바로 죽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라자대 아버지는 딸이 왕과 결혼하기 원했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답은 2번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e following cannot be answered from the passage above. 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찾아봐야 된다. 자, 왕이 왜 화가 났나? 알잖아요. 왕비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What did Serajade volunteer do? 어떻게 하기를 자원한 거야? 결혼하기를 자원한 거죠. For how many nights did Serajade tell the story? 1001일이라고 했고 What story did Serajade tell the king of on the first night? 첫 번째 날 뭐 했어요? 신바드 셀러, 그렇죠? 신바드의 모험 이야기했잖아요. How did the king discover that his wife fell in love with another man? 자,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진 걸 발견했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흥신수한테 물어봤는지 몰라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ich is not following is not correct grammar, 이거 grammatically 한 부분인데 자, 어떤 게 그러냐면 이거잖아요. I want to see. 바꿔야 되죠. want 뒤엔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To see the movie someday. 언젠가는 보고 싶어요. 그죠? 자, 38번에 But Romeo didn't know that. 그러나 로미오 그거 몰랐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로미오는 몰랐어요. 여기 이제 여기 이 어디예요? 예, 3번에 들어가시고요. 이게 3번이죠. 1, 2, 3. 그러고 그래서 로미오는 독을 마셨어요. 이번에 진짜로 죽은 건 로미오였어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지 않았다는 거, 잠들었다는 거 몰랐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3번에.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 되겠고. 자, A를 보시면 그 관로 A에 I have only read a book twice. 두 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once, twice 이런 횟수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현재 완료 어디에 해당해요? 경험에 해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임이 경험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finished yet, 자, just have, just already yet 요거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100% 완료입니다. 그렇죠? 현재 완료 완료.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경험이 된다는 거죠. 1, 3, 4, 5는 경험이에요. 그죠? 여기 times 횟수가 들어가니까 경험, never 들어가니까 경험, before 들어가니까 경험, 그죠? ever 들어가니까 다 경험이라는 거죠. 그지? 답은 2번입니다. 40번에 흐름상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라이언 킹 이러면서 뭐냐면 자, fun and touching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라고 했고